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Let's Go Tour 쇼더런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이분들과 음악 얘기도 하고 또 신곡 음원도 들어보고 30분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들어보실게요. 네, 우리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 소속사인 브랜뉴뮤직 후배이자 우리 심장을 꽉 잡고 안아줄 매력둥이들입니다. 웰메이드 앨범으로 돌아온 AB6IX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또 화납니다. 화내. 자, 네. 언제 인사 좀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살루!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반갑습니다. 컬트쇼. 아,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네, 우리 웅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맏형 전웅입니다. 네. 전웅. 안녕하세요. 웅. 네, 안녕하세요, AB6IX 막내 대휘입니다. 대휘. 대휘. 네, 안녕하세요, AB6IX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 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사님이랑 방송을 처음 하는 건가요? 어, 방송? 라디오는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어, 맞아요. 라디오는 처음 하는 거 같고, 뭐 사실 뭐 회사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것저것 회원들은 이것저것 네, 보고 가다 회사에서 자주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신인 그룹이라든가 새 음원이 나올 때마다 이 코너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같이 하는데 네. 어, 소개 멘트가 힘이 있고 뭔가 멘트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의 나만 느낄 수 있는 양념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소소하겠다. 아, 근데 너무 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네. 오늘은 저 주로 네가 진행을 하세요. 오, 그쵸? 쭉쭉 빨아주세요 이렇게 쭉. 제가 아니 뭐 AB6IX 뭐 제가 쭉쭉 빨 것도 없습니다. 워낙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 사실 뭐 또 완전체는 컬트쇼에서는 또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웅이하고 또 누가 우진이랑 우진이 따로 왔었고 네. 맞았습니다. 예. 저희는 뭐 회사에서 뭐 오며 가면서 좀 어때요? 네 분이 부른 한 이사 한 이사는 어때요? 근데 선배님들 중에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가장 친근하게 대해 주는 선배님인 것 같아요. 진짜 형 동네 형 같은 느낌. 브랜들리하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다인 거죠. 아쉽게도. 아. 그 브랜들리한 게 얼마나 어려운 걸요? 어렵죠. 그럼요. 근데 이사가 말이에요. 어렵죠. 예.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해 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사실 좀 서운한 게 좀 있습니다. 어? 어떤 거죠? 뭐죠? 그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발매했잖아요. 그쵸. 네. 회사. 근데 이번에 저를 좀 안 끼워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안 들어갔더라고. 원래 회사 아티스트 전체가 좀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전체 거의 다 나오는데. 예, 예, 그러니까 회의를 저는, 통해서 너를 빼자고 한 저는 꼭 하고 싶었는데 그 AB6IX에 좀 입김이 있었나 뭐. 아, 이사님은 네. 이제 좀 예능인 이시죠. 아티스트의 이미지보다 그지. 아, 형 작년에 앨범 발매하셨어요? 작년에 제 음원은 없었죠. 아 그래서 그런가? 아, 예능인 그냥 예능 파트로 빠진 게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형. 근데 아, 네.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 음원을 안 냈던 친구는 안 껴준 거죠. 아, 그렇죠. 사실 대위가 저런 이제 핵심을 잘 알고 있고 사실 뭐 서운하다기보다. 아 그렇죠. 뭐 서운한 거지 뭐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로 서운한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엄청 서운해 보입니다. 이제 라디오에서 말 나온 김에 서운한 거 좀 얘기해 보자. 아, 잠시만. 네. 아니 저 뭐야 올해는 열심히 이제 가수 활동도 할 때 할 거 할 거니까 이제 네. 올해는 좀 이제 가수로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뭐 저희가 인정을 한다고 되나요? 대표님께서 또 라이머 대표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음원을 내셔야죠. 아, 음원을요? 네. 음원 한 만약에 한해 이사가 네. 아, 한해 이사께서 어 본인의 음원에 같이 피처링을 좀 원하면 어 아우. 페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근데 우리끼리는 페이 없지. 웅이 너 너무 차갑다. 우리끼리는 없지. 페이. 한번 제가 거마비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발 벗고 나서죠. 네. AB6IX의 신곡 한번 또 우리가 홍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제목이 혹시 이번에 뭐 곡 담당이 따로 있나요? 소개? 네 뭐 곡 담당은 따로 없는데 네. 또 이제 타이틀곡 작사에 또 대휘가 참여를 해서 대휘! 대휘가 한번 소개를 할 어떤 곡이에요? 네, 타이틀곡 그래미라는 곡인데요. 날 잡아라. 네, 그래미. 잡아줘 막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팝 락 댄스 곡이고요. 낭떠러지에 있어 누군가 잡아주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놓지 말고 가요계에서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런 저희의 좀 그냥 야망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어 약간 팬송 느낌도 있겠네요. 그렇죠.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팬덤 이름이 에비뉴입니다. 네. 에비뉴가 너무 좋아할 만한 또 곡이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가사 쓰면서 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데뷔가? 어 제가 처음에는 그 이 곡 제목이 사실 drowning이었어요. 가이드 받았을 때 네, drowning 이제 물에 빠지다 뭐 이런 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가수는 좀 이렇게 곡
제목 따라간다고 그치. 우리가 뭔가 이게 좀 꼬르륵 빠질 것 같아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곡을 바꾸자 해서 좀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약간 이런 마인드는 정말 한 2, 30년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저희 전 앨범 타이틀곡이 루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위를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희망찬 느낌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미라는 곡으로 좀 이렇게 선정한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루저도 1등도 한번 하고 그쵸, 그쵸.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이 곡으로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도와주세요. 그리고 루저 때 우리 웅이가 그 무대에서 바지 가랑이도 좀 찢어지고 맞아요. 루저 무대 를 보여드릴 때마다 바지가 자꾸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거예요. 멤버가 있어요. 가랑이가 그렇게 찢어지는 멤버가 한 번씩 누구지? 저기 샤이니의 태민도 그래요. 오 진짜요? 예. AB6IX에서는 제가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바지 가랑이를 담당하고 네, 있군요. 바지 가랑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러 조금씩 실을 풀어놓는 건 아닌가요? 아 재미를 붙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 아 열심히 그래서 아 좀 풀어놔야 되나 싶기도 해요 지금. 아니 저번에 누가 그 대기실 한켠에서 바늘로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봤다는. 와 이렇게 루머 생성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그건 아니죠? 아쉽게도. 헛소문이죠. 네, 헛소문입니다. 어, 이거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미 녹음하면서 뭐 뮤직비디오 찍을 때라든가. 뭐. 있으신가요 혹시? 뮤직비디오 찍을 때 사실 저희가 일기예보가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군무 씬을 찍으려고 하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야외 씬이었구나. 네.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비를 맞으면서 군무를 쳤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이쁘지 않았나. 남자는 조금 젖었을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멋있잖아. 샤워하고 나서 네. 약간 그런 징조가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머리도 살짝 자연스럽게 그쵸 그쵸 잡고. 약간 찰박찰박하고 그런 찰박찰박 대박이 나길 바랍니다. 예. 어 근데 지금 긴급한 방청객 문자가 하나 왔는데 8970님께서 허리 피세요라고. 어 누가 어? 지금 누구요? 아, 저 때문에 그런가 제가 기대고 있어가지고 아. 8970님 누구세요? 누구 허리 피라는 겁니까? 어 아 우진님 머리를 아 우진 우진이요 너무 피고 있었는데 잘못 봤답니다. 아 제가 앉은 키가 작아서 아, 그래서 아, 다리가 길어서 그래요. 예 네, 너나 인상 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생각보다 문자에 비해 어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네 명 다 필게요. 신경 써주셨으니까 펴야죠. 다 필게요. 감사해요. 세 시간 반 앉아 계셨으니까 다시 허리 한번 펴보는 걸로. 힘들어. 네. 아 저분이 또 다른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아, 야 이게 웃긴다 이거. 어 대위가 한번 소개해봐. 네. 어 남중남고에서 거칠게 살아와서 남들엔 관심 없었는데 실물을 보니 좀 질투나네요. 그러면 우리 네 명 중에 제일 질투나는 비주얼 한번 말해줘. 그래 질투 하나. 원픽 본인의 궁금하네. 원픽 누구였어요? 이기고 싶다. 한 명을 꼭 뽑아야 돼. 굳이 한 명을 뽑는다면 솔직히 일단 난 아니에요 혹시? 난 아니야. 아니 그분이 선물을 뽑아주려 그래요. 좋아요, 한 좋아요. 명을 뽑은 사람. 네 정말 제일 질투 나는 사람 네 명 중에 우진이요. 우진님이 선물 여기. 우진님이 8970한테 선물. 애정의 걱정이었네. 아 오. 그래서 우진이 걱정. 네 애정이 있어서 걱정.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거 처음 뽑혀 와서. 어 좋은 선물 한번 뽑아. 네 좋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자 뭘까? 빨리 이런 거 님에게 뭔가요? 아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예? 아. 뭐야? 칫솔. 시간 칫솔. 시간 칫솔. 네. 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시간 칫솔. 예, 네. 중요합니다. 와 이렇게 박수를 잘 쳐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같대. 박우진. 아, 아 정말요? 아. 오, 오. 와 그러시구나. 잘생기셨어요. 어, 약간 페이커 선수. 응, 질투. 오, 그러네. 네. 질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럼 우리 AB6IX의 그래미. 오늘 라이브로 아, 한번 진짜?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 처음 라이브입니다. 예아 yeah. 아, 또 컬투쇼인데 해야죠 멋지게 열심히 네. 와 저도 처음 듣습니다. AB6IX의 그래미 자 AB6IX의 그래미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AB6IX 언제쯤이었던가 밝은 미소 짓던 날 걱정 따윈 없는데 Big smile like we are young 애처럼 난 Oh yeah yeah 이제는 너무 두렵지 않아 난 하나도 속도는 중요치가 않아 It's a marathon you like me so bright Nothing lasts forever but I know we're gonna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널 막아서 너 we ride 함께 있기에 난 더
계속 돌네 With the way they take to keep us safe 혼자라고 느껴질 때 All day 그럴 때마다 When it's like you need me there for you You, you And I never let you 세상에서 crazy I can't live without you So grab me stronger 움켜잡아 나와 more 놓지 마라 우리 lose 땅만 보고 다녀 show 이제부터 no more no be a wizard 태양의 손이 사르래 손톱에 빛이 내려 앉아 한 번 더 크게 숨을 쉬고 더 달려나 이제는 너무 두렵지 않아 난 알아도 그게 웃어넘겨 괜찮아 누가 뭐래도 Like me you like me so bright 그럴 때마다 grab me so you need me there for you, you. And I never leave you alone 난 떨어지나도 hey. 그게 hey. 소리쳐 내 세상에서 crazy I can't live without you So grab me stronger 움켜잡아 나와 more 놓지 마라 우리 lose 쌈난 보고 달려 show 이제부터 no more no be a wizard 너와 나의 dream 숨이 다 다시 한 번 더 grab me say you need me there for you, hey. you. Hey. And I never leave you alone 난 떨어지라도 크게 소리쳐 baby 나의 전부인 you 나 없는 세상에서 crazy I can't live without you So grab me strong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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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s Grammy. Grammy. 나를 좀 잡아줘. 이딴 노래였습니다. 아 노래 좋은데요. 신나면서 약간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래. 청량하고 아주. 자 타이틀곡은 어떻게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됐는지 후보곡들이 꽤 많았을 텐데. 네. 사실 저희가 앨범 제작을 할 때 곡들을 굉장히 많이 수급을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딱. 꽂혀? 심플하게 꽂혀? 좋은 노래를 이제 몇 개를 추려서 투표를 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고 투표는 누가 그렇죠. 이사님은 참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좀 바쁘셔가지고. 아니 손 들려주지 않던데. 음악적인 회사의 일은 좀 제외가 되나 봐요. 예능적으로만 좀. 아니 멤버들 그리고 저희 이제 AB6IX TF 팀 여러분 이렇게 제작진 분들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팀이랑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진행이 되죠. 어떠세요, 이사님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너무 좋고.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좀 원하는 바가 네. 보통 일치한가요? 아니면 좀 어긋날 때도 많은가요?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의견이 분분할 때는 꼭 사장님이 결정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대표님이랑 저희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MB6IX 멤버와 네. 대표님이 갈린다. 그러면은 보통 어느 쪽으로? 예전에는 좀 대표님이 그래도 대표님 믿고 하자. 얘들아 대표님 믿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요즘에는 좀 저희를 더 믿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이 좀 선택해서 많이 미끄러지셨군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성격이 유해지신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점점 소녀다워지시고 네. 여러 가지 폭발이 눈물이 많아지시고 네. 라이머 착하죠. 감사합니다. 네. 멋진 대표님이죠. 예. 아 6630님 저 잡혔어요. 아 그 그래미니까 아, 곡 제목 이 곡의 매력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우, 감사합니다. 네, 노래 좋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퍼포먼스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가 나오면 또 네. 뮤직비디오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AB6IX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6664님 방청객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푸듀 때 온 가족 총 동원해서 문자로 쓴 돈 아깝지 않게 됐어요. 저 성덕됐습니다. 컴백 축하해요. 신곡 1위 할 거예요. 이모가 많이 응원합니다.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아유, 뭐 이모야. 1렬에 계시구나. 누나. 누나. 귀한 분이시네. 귀한 분. 귀한 분이. 예. 진짜요?
워너 팬클럽까지 하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아유, 이제 에비뉴 하십시오. 마이크 잠깐만 줘보실게요. 이분은 찐팬이신 것 같은데. 아, 네. 어떠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일렬에서 근데 일 중앙에서 지금 보셨거든요.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변하지 않았어요. 많이 아직 변해. 애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맞아, 저희가 또 워낙 어렸을 때 데뷔를 네, 해서 맞아요. 뭐 18, 17 이때 데뷔해서 그때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응원했어요. 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벌써 프로듀서 101이 벌써 네. 6, 7년 정도 됐죠. 그쵸, 7년? 아이고야, 7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마치 네. 아티스트가 자, 응원의 한마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남백스. 감사합니다. 엄마 이모한테 제 이모 팬이잖아요. 제발. 네네. 또 우진 씨가 한번 다시 한번 뽑아주. 저 트윈 선물을. 아 우진 씨가 금손인가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치간 칫솔을 제가 보면 아니, 괜찮아요. 치간 칫솔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어마무시한 좋은 거 뽑아주세요. 또 우리 팬이니까 마트 상품권 괜찮죠? 괜찮죠? 마트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다 최고 좋습니다. 8659원님 거 고3 딸이랑 방청 중인데 이대회님 너무 좋아해요. 고3 생활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세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아 고3이에요? 고3 생활 힘내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이름만 불러줄게. 이름 지원이 지원아 화이팅하고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요즘에는 나도 대학교 지금 좋은 데 안 나왔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화이팅. 화이팅. 지원이 화이팅. 화이팅. 다음 문자도 또 읽어주시고. 네. 0900님 박우진 씨 제 이름 박호진이고요. 예전 직장 이름이 우진산전 철도 차량 제작 업체랍죠. AB6IX 응해라. 우리 막내딸 지연이가 좋아라 해요. 어떻게 공통점을 찾으셨네요. 네. 어떻게든 찾았네요. 저희 계시는구나. 예, 되게 텐션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봤더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9199님. 대위님 너무 귀여미. 우리 남편같이 웃는 게 이뻐요. 남편. 남편같이 대위님같이 같이 웃는다고? 제 웃음이. 어디 계시죠? 앞에 계신 분이네. 미소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네. 비슷해요. 네. 대희가 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저보다 환하게 웃으셔가지고. 훨씬 아름다우신데요, 미소가. 남편분. 얼굴이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네. 말을 못 걸겠습니다. 네.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6851님 문자 동현 씨가 한번 읽어 없어졌구나. 읽어드릴까요? 네. 어머나, 아이고 무시래. 세상에서 우리 아들하고 조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주하나 한결아 미안하대. 누구보다 쪼매, 진짜 쪼매 더 낫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기. 이 친구들이죠. 아, 어우, 진짜 잘생겼는데. 엄청 잘생기셨다. 아니 얼굴이 모일 올라가는 나이죠. 나중에 더 크면 의류 회사로 연락 주세요. 예. 아니 더 큰 회사 가세요. 아 맞아.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회사 가세요. 더 좋은 회사로 연결. 왜 더 좋은 회사 가야 돼? 내가 저 아예 앞길을. 얼마나 많은데 회사는 많으니까. 회사는 많아요. 더 좋은 회사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럼요. 뭐 우리 회사도 좋은 뭐 회사인데요. 아니 얼굴. 맞네. 이사님 앞에서. 저희는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제가 그 뭐야 이사긴 하지만 그 애사심이 제일 없는 이사로 그렇기 때문에. AB6IX에서 우리 웅이하고 동현 씨가 대전 출신이 대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전입니다. 그러면 저기네 이글스 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글스 팬. 야, 이글스 너무 좋아합니다. 시구를 했어요? 네, 저희가 그 이글스 쪽에서 시구 시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동현이가 시타 시투 시구하고 시구를 했고 제가 이제 시타를 하고 시타를 하고 웅이 씨가 좀 어땠어요? 직접 가보니까 일단 전 긴장을 전혀 안 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긴장돼요. 왜냐면 안 해보던 무대이기 때문에. 네. 맞아 긴장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공도 막 쫙쫙 잘 던졌는데 아 또 실전에 들어가니까 살짝 실수도 하고 하긴 했는데 아웃돌이 안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어느 형태로 날아갔어요? 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저 들어갔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고작 기억이 안 나는데 타석이 있었는데 몰라요? 바로 한 거 아니야? 고작 두 명인데 기억이 다르네요. 다른 기억. 아 근데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때 승리 요정을 했어요.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에도 한 번 더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이글스도 자이언츠도 좀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제발요. 네. 대위 씨는 얼마 전에 결혼식 사회를 봤네요. 네, 맞습니다. 결혼식 사회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사실 20대 중반이 결혼식 사회 보는 일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인연이 됐던 게 제가 타 방송 케이블에 음악 방송 MC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인연이 닿았던 작가님이랑 PD님 두 분이 궁금하셔가지고 사회를 보았습니다.
대위가 또 진행 실력이 정말 그래. 남달라요 사실. 결혼식장이 처음인데 뭐 긴장은 안 됐어요? 긴장이 많이 됐고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 결혼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홀리한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웃겨도 되나? 돼요. 이런 애드립을 쳐도 되나? 아, 이런 되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되죠, 되죠. 너무 오. 불특정 다수와 네. 또 이렇게 약간 연령도 또 있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 장모님 뭐 이렇게 다 계시니까 또 그분들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조금 컴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 차분하게 해라. 차분하게. 이렇게 좀 주문이 들어와서 아, 진짜. 어려웠죠. 아, 좀 필살기 같은 거 그래도 하나 있었나요? 뭐 필살기요? 그날에 뭐 준비한 개그라든지 혹은 뭐 멘트라든지 아니요 하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 결혼식 같이 굉장히 여유 있게 진행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유, 잘할 거야. 잘해 뭐 합니까 사실. 처음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 형 결혼하시면 저 사회 볼게요. 아, 결혼은 저 조금 이따 할 건데. 아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요. 결혼 하게 할게요. 되면은 제가 아, 대위 믿고 맡기죠. 아, 알겠습니다. 뭐든 하지 뭐. 축가는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축가들은. 어? 축가는 한 번도. 네, 저희 예전에 이제 아 예. 예전에. 아니, 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네. 일단 여유 있게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자, 우리 AB6IX와 함께 고털 한번 털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AB6IX 이제 인사도 좀 해주시고 계획도 말씀해주시고 이제. 예. 일단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굉장히 좋은 앨범을 들고 컴백을 했는데요.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저희 그래미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추후에 또 여러 가지 또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스케줄들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추후 활동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좋아요. 우리 우진 씨도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시간 너무 빨리 간 것 같은데 짧았지만 웃을 수 있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미 대박 내시고요. 한마디씩 인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컬트쇼 나왔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저희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요.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사님이랑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브랜뉴 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한 해. 네.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땡큐! 에러, 에러, 에러.